나는 근데 왠지 모르는 노래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유, 사람이 봐요. 이게 재밌는 거였구나. 아이고, 14개월 구독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스킨을 바꿔달라고요? 그래, 어디 한번 바꿔보자. 시스템 설정에서 저 빈말 못 받았어요. 당장 코드 보내주세요. 어디 보자. 스킨을 여기도 바꿀 수 있는 게 있지 않았나? 여기 메인에도 뭐 넥슨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F11 온도랑 엄마 이거 좀 해보자. DJ 아이콘 고양이 좋아요 또 해피 메인 화면도 아 여기다 테마를 바꿀 수 있을 거야. 이번에 나온 게 오 넥슨 스킨이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어를 넥슨 스킨이 따로 있을까? 이건가? 넥슨 설마 이건가? 카트라이더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건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봐줘. 내가 이 코드를 잘 못 쳐요. 이 동그라미로 내려오는 거 제가 못 쳐서 요거는 패스. 콤보가 아니 나 콤보는 이게 좋아. 리스펙트. 아 저는 글씨체는 요걸로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은 오 화면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림체가 아 그림체가 그니까 DJ맥스 그림체인데 이제 그림이 내용이 이제 그거네. 노래를 듣게 듣고 싶으시다면 키버 효과음을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꺼진 것 같아. 다음에 아 그림체입니다. 막자당하기 전에 마비노기다. 마비노기 마비노기. 와 와 근데 그림체 엄청 이쁘다. 우와 진짜 추억이다 유. 아유 아로하냥이니 아니 이걸 나한테 주면 어떡해. 당신 눈에 100장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메이플 부금 풀콤보 누가 미션 주신 건지 안 봐도 너무 뻔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한테 안 줘도 되는데 진짜로. 온라인 스토리 오, 신경을 좀 많이 썼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테마가 바뀐 것 같네요. 아 이거 던전 앤 파이터인가? 던파인 것 같아 이게. 오 신경 많이 썼다 진짜. 엔터를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컬렉션. 아 이거 바람의 나라다. 바람의 나라 맞죠?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야 근데 진짜 정성을 많이 쏟았다 진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역대급이네요. 이게 이제 뭘까요? 라테일인가요 이거?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아 테일즈 입어. 테일즈 입어가 진짜 갑부금이 많은 걸로 유명하지.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저는 프리스타일로 해서 오늘 나온 노래들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확인했을 때 출시를 아직 안 해가지고 아직 안 나와가지고 못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잡아서 세봄 스타일로 뭉개는 거다. 제발. 뭐야? 뭐 이런 되게 많은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1곡이나 있는데? 아니 12곡이라고 그랬는데 12곡 이거 좀 낚시였네. 마비노기 해달라고? 제가 헷갈리니까 서순대로 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 서순대로 공성전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대로 좀 갈게요. 근데 여러분 은돌이가 있어서 제가 키보드 치기가 약간 미리 밑밥을 좀 깔고 가겠습니다. 은돌이가 여기 앉아있어서 키보드에 손이 그럼 그림도 이제 저기로 나오는 건가? 제가 최대한 잘 쳐볼게요. 잠깐만 여러분 소리가 약간 작은 것 같지 않아? 못 참지.
컨티뉴해서. 나도 그림 같이 보고 있어. 그래, 이 감성이지. 바람의 나라에 그거 있는 거야? 아 근데 이 네오위즈에서 넥슨 게임 콜라보를 하면서 신경을 엄청 써줬네. 아니 역시 넥슨이 고금은 진짜 딩기리 딩딩딩딩딩딩딩 고금은 진짜. 아 저 은도님 너무 방해되셔서 주방입니다. 금이 허공남부다. 서세 보면 콤보가 끊겨라. 완주하면 유리가 무료. 와. 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여러분? 광명의 루라바다가 뭐야? 지금 키버 사운드가 아 마기는 영웅전 마영전 나오게 하는 게 있습니다. F11 키 안에 있습니다. 아 그거 혹시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럼 재미가 약간 떨어져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운가? 노래 때문에 레벨 낮은 걸로 할게요. 아 카트 스킨 안 껴졌어? 이거 끝나고 내가 바로 낄게. 아 그러네 디즈니맥스로 돼있네 스킨이. 아 마비노기 영웅전 예전에 했었는데 몇 년 전이냐. 10년 더 된 것 같은데 마비노기 영웅전 한지. 캐릭터가 진짜 이뻤던 것 같은데 이비였나?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너무 오랜만이야. 근데 마비노기에 마영전에 이런 노래가 있는지는 몰랐네. 그런 그림 채웠던가 마영전이? 마영전은 던전 형식이라서 저런 레이드 같은 거 없지 않나? 가슴 용장해지는데 부금이 너무? 왠지 최종 국면 막 이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이러면 될 것 같아. 마영전은 이런 노래 있는지는 아예 몰랐어. 그리고 그림체가 뭔가 마영전 같지가 않아. 아, 그 다음에 아까 F9인가? F10인가? 아니야 11.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부여성. 아, 피버는 이게 동그라미라서 제가 패스할게요. 나 동그라미 약간 힘들어. 너무 커가지고 내가 4키라서. 아, 움직이네 심지어 앞에. 아, 바람의 나라. 완전 진짜 옛날 그림체. 그래, 이 맛이야. 어, 이게 리믹스를 한 거가 이 뜻이었네. 요즘 스타일로 리믹스한데? 그건 왜 이렇게 좋아? 롤 매드무비 같은데? 뭔가 티모 매드무비 같아. 티모가 막 버섯 깔면서 귀엽게 걸어가다가 트리플 키라고 막 이런 거 같아요. 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러다가 이제 티모 이제 트리플 키 가는 거지. 오, 이건 노래가 너무 좋은데? 리믹스가 아니라 원곡이면 저작권 상품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노래가 너무 좋은데? 이거는 등록을 해놔야겠다.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스킨도 마음에 들고. 뭐를 즐겨찾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게 마비노기예요? 아, 그림체가 마비노기네. 그 언니 그림체. 갈까요? 미션은 뭐야? 테일즈 이버 부근 완주? 와, 오케이. 아, 당연히 압니다. 내가 진짜 잘 칠게.
봐줬네? 이걸 봐줬네? 나 뮤비는 못 봤어 이번에. 나는 여러분들만 봤어. 할머니 어릴 적. 어! 아, 갭 차이 너무 큰데? 아니, 두 개랑 아홉 개는 좀 차이가 큰 것인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언니, 두 시간 후에 나가라던 그 언니. 돈이 없어서. 진짜 넥슨 부금은 정말 다했어요. 아이고 세드머시러님 35개월 구독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정말 부금 좋다. 연합군과 제국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마비노기 영웅전인가? 생긴게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아 마영전 맞죠? 마영전 아니에요? 생긴 게 마영전 같이 생겼어. 아, 모바일 게임이에요? 아. 아홉 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던파 좀 밑에 있을걸? 아무리 봐도 마영전 같은 느낌이다. 같은 그 분이 하셨나? 아 근데 나 이제 뮤비 못 보겠다. 9개짜리라 낮은 걸로 할걸 그랬나? 같이 뮤비라도 보게. 매우 좋은 듯.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최신 건가 보네. 그림체가. 어머야. 엑스? 나 이 게임은 잘 몰라. 아, 4년 전에 출시했는데, 아, 여기에 영혼이 수집되었구나. 사람들이 모르는 거 보니까 잘 모르나 봐요. 이거는 뭐야? 어둠의 전설. 아, 맞네. 다크니스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어둠의 전설? 갈까요? 내가 일렌시안에서 그렇지 우리 반 남자애들은 다 어둠의 전설 했어. 바람의 나라 하다가 다 어둠의 전설로 갈아타더라고.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박자는 아닐 겁니다. 그 박자가 아니에요. 와, 이거 어려운 난이도로 하면 장난 아닐 게 벌써 보이는데? 피아노 겁나 쳐야 될 것 같은데? 박자감각이 불안지 아닙니다. 가본 미안해. 어둠의 전설을 지켜주지 못해서. 뭐야 이거는? 마영전? 님들 마영전 했어요? 가자. 어, 다섯 개라서. 야, 마영전의 근본. 오, 마영전 얘기 나오면은 그게 뭔데 십도가 이러더니 다 했었구만. 이렇게 퇴소들에 대한 신뢰감이 마이너스 2. 어머니가 게임 많이 한다고 인터넷을 자주 끼내셨거든요. 오. 아씨, 젠장 뮤비 보다가. 어씨, 북은 뭔데, 이거? 아니, 북은 뭐야, 이거? 아니. 이 북은 만드신 분 상 줘야겠는데?
아이고. 나올 것 같다. 꼭 진짜 로아에서 막 카단 막 역시 주진 진짜 최종 무고.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남자는 사냥보다. 아이고 전국 인정 협회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마비노기. 근데 마비노기에 안 나올 것처럼 생겼다. 가자. 어쩜 부금이 하나같이 다 괜찮네? 별로인 게 하나도 없다! 잘생겼어 씨. 그러니까 콤보가 뭔가 되면은 밑에 카트가 터졌다가 작아지는 것 같네. 부스터 쓰는 것처럼. 오. 이거 옛날 막 JRPG에서 전투하는 그런 느낌 난다. 존재. 이거 어려운 난이도라면 진짜 어렵겠다. 그러게 마비노기는 너무 특이한 IP라서 계속 나와도 좀 우려먹는다는 느낌은 없을 것 같긴 해. 어? 6개로 갈까요? 10개로 갈까요? 10개면은 맥스 콤보는 안 돼. 지금까지 쭉 파티해왔는데 10개? 오늘 성공합니다. 채팅을 대신 아예 못 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쳐보겠습니다, 진짜. 내가 부스터 누르는 느낌으로다가.
아직 추억이 안 깨졌어. 그치만 보인다. 안 돼, 내 추억. 안 돼, 이 방을 버리지 마, 대봉주. 를 밥 먹듯 하시네요. 내 추억 돌려내. 자자 봄사장 문창고 열어. 서세봄 당신. 저거 근데 그러면은 개발자님들이 플레이한 건가 이거 영상들? 지금 콜라보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그럼요. 맥스 콤보만 제가 몇 번 때렸는데요. 아이고 난 2004년부터 출시해서 최근에 카트리 베타 테스트까지 했는데 해봄님이 해줘서 좋습니다. 카트 크레이지 아케이드 버블 파이터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9개짜리인데 괜찮을까요? 3개를 다 합쳤다고? 빵빵빵 그러네. 장면에 천지 효자까지 비긋비긋. 뭔가 미션 걸어야 될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다다다단 엄마야 망했다 이씨. 내 추억 무슨 조가 모음 같이 됐어. 그래도 어제 플스 쇼케이스에서 카트 콘솔로 나온대요. 어제 그러니까 플스 쇼케이스 22분 했는데 한국 게임이 두 개 나왔어. 저기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진짜 해봤는데 그린피스 감이 거찰져서 기대됩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키보드 소리 미트 기능 생겼다는데. 와 이건 진짜 근본이다. 조항 소리가 부금에 방해되네요. 아 제가 그러면 약간 재미가 떨어져갖고 그냥 해도 될까요? 아까도 한번 양해 구하긴 했는데 이거는 4개짜리로 갈래요. 4개짜리로. 와 그러고 보니 30분 뒤에 오큘러스 새 제품 발표한다네요. 벌써요? 나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거는 패스할게요. 아, 아련하게 떨어지는 거 봐, 노트도. 나 원래 속도 진짜 빠르게 해놓은데. 아, 저 멤버. 얼마 전에 그러고 보니까 테일즈 이버 뭐 이벤트 한다고 광고 있길래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모바일이 있나 혹시? 아 그리고 막 코릭도 테일즈 이버 같은 그거 세계관 아닌가? 아닌가? 와 진짜 유우 다 추억이네. 진짜 그림체 완전 내 스타일. 참고로 방금 이곡의 원작가는 ESTI 는 김혜권조 멤버부터 시작해서 가수 유피카의 전 사장님이었습니다. 한국인이야? 이거는 뭐지? 이번에 나오는 게임인가? 아 블루아카이브라고 이번에 나오는 게임이네. 맞죠? 아 맞아. 맞을 거야. 응. 이 영도로 봤어.
모울로 치는 사람 제일 잘 알고 있을 듯. 누구보다도 어떻게든 일본 IP를 우회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나 알아봤을 듯. 그림이 진짜 이쁜 것 같아. 이 여자분도 남자분도 둘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내가 쿄엔이 좋아하는 거랑 뭔가 비슷한 그런 거야. 쿄엔이랑 그림체가 비슷한 건 아닌데 그 여자도 남자도 둘 다 좋아할 만한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로로나의 아틀리에 그런 것 같은. 같은 거. 아, K-ON도 표현인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채팅을 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 도네로 대답해 주시면 K-POP 그림 진짜 나 저런 그림체로 머출하고 싶어. 그림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세봄님 디맥을 라디오 삼아 디아하다가 자린을 먹었습니다. DJ 맥스 최고. 역시 축하드립니다. 감축들이 옵니다. 하지만 자운론이면 만원부터. 온니 10덕 디테일즈랑 다른 그림체야. 그래도 넥슨 그림체가 좋긴 해. 맞아, 넥슨 그림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누가 봐도 이쁜 그림체야. 오, 이거는 8개부터 시작이다. 오, 뭐야, 가사가 있잖아. 가사가 있어. 가자. 근데 8개부터네요. 난 던파 좋아. 던파 그림이랑 애니 같은 거 많이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역시, 야, 시작부터 쉽지 않은데? 저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 조금만 안 틀렸으면. 아, 그러게 애니 왜 안 만들어, 던파? 아, 근데 던파 애니 있긴 있었는데 뭔가 제대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애니 아예 망했어요? 아니 근데 왜 넥슨 게임은 다 옆에 저 바가 있는 거냐고. 도대체 루시트 안녕, 내 이름은 루시트야. 세본츠가 오늘 콜라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블리자드 보고 영화 왜 안 만드냐는 거랑 같은 맥락 같네요. 루시트야, 넘쳐 똥냥아. 예, 서세봄의 실력을 곁들인. 너는 내 즐겨찾기다. 들어가 있다고? 이게 들어가 있다고? 아, 남구민 선생님, 당신은 신이십니까? 허. 어. 근데 리믹스 아닌 것 같네 이거는. 이 노래 진짜 나 이 노래 때문에 테일즈 이브 알게 됐는데. 내가 노트를 치는 대로 노래를 망치지 않는 것 같아. 아, 이 노래는 진짜 완벽하다, 정말 진짜.
어떻게 이런 게 초반 필드 간 부근 키키키에. 아니 근데 어떻게 진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만들었을까. 아 원곡이 더 좋은데 하고 아쉬워할 친구들을 위해 숨겨둔 한방이 원곡. 이거는 진짜 진짜 명곡이다. 진짜 학창 시절과 함께 했네. 와무진들은 그때 추억들이 떠올라요. 이건 정말 명곡이다. 근데 이거는 건들면 안 됐지 솔직히. 아 아이고 다크님 당신 음악 됐죠?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거는 진짜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이 우리의 그 마음을 딱 눈물이. 알았네. 뭔가 건드려도 될 게 있고 건들면 안 될 게 있는데 그게 이거지. 너무 좋아. 아, 저 차가 고장 났으면 아... 좋겠다. 그러게 콤보 소리 좀 거슬리네 저거는. 아이고 두드니 당신 음을 뵙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갑시다. 아 딴 곡에선 괜찮은데 저 테이즈 일본 노래 곡만큼은 약간 아 질찾해야 되는데? 넥슨도 알겠지? 저 노래가 정말 사람들의 그 건들면 안 된다고 자기들도 어 나온다.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테일드 이버 부분 원피스 이철 용인 그리고 트위치 새벽을 밝히는 대 3 3 봄 시트루신 봄. 전혀 공감 안 가네요. 아씨 아 정신 공격 받았어.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누나 박자가 좋다 보니까 뭔가 나 숨 쉬는 박자도 잊어버릴 것 같아. 엄마야! 노래 개킹받네 근데. 왜지? 뭔가 노래가 킹받아! 잘 보면 테일즈 위버가 딱 두 곡이었지만 유일하게 두 곡 다 원곡. 제작자도 알고 있다. 알고 있었던 거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다. 아이고! 아닙니다! 잘못 선택했습니다. 여기 근데 대머리가 있었네. 잘못 눌렀어요. 어? 번판가? 매던 매던 그러네. 매던 매던 나오네. 와 일로봐. 던파 좋아. 어? 뭐 애니 오프닝 같다. 달려가는 주인공 그 옆에 튀어나오는 라이벌 남자 캐릭터.
어, 원래 노래 같은 건 없나? 노래 있을 것 같아, 꼭. 누가 막. 전파 애니 왜 망했지? 망할만 했나? 진마, 이박은 이번 노래 중에 바람의 너를 안 넣은 건 아니겠지? 에이프마 옛날 테네시스에서 스니피우드 갈 때 스톤콜렘들이 구출했던 구간이 생각난다. 그래서 떨어지면 철제비랑 골렘들이 폭삭길로 보내주었는데. 콤보. 뭐야, 루프송의 가오라는 도전과제 떴어. 나 도전과제 나왔어. 아! 매던 매던. 다음에도 콜라보 해서 레시톤 구동 들여와줬으면 좋겠다. 어? 이건 메이플 스토리 2인가? 2인갑다 2. 전파 편입장으로선 너무 아쉬워. 근본곡 하나도 안 넣어졌어. 아 그래요? 아, 던파는 근본곡이 없었어? 던파를 안 해봐서. 메이블 스토리는 근본곡이 있었는데 아까? 리믹스라 그렇지? 던파 애니화를 3번이나 했는데 2번은 중국에 대충 만들라 넘기고 1번은 망하기 직전 제작사에 넘기. 메이플 2 완전 그래픽 내 스타일인데. 너무 귀여워. 이게 그 도깨비인가 그거니? 너무 어. 귀엽다. 어 왠지 어 뭔가 되게 일리 있는 그런 비슷한 느낌 살짝 있네. 지금 한 건데 나 메이플이랑 동갑이네. 여러분 친구였어. 벌써 마지막 곡이야. 21곡이라서 꽤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네요. 마지막 곡이에요 벌써. 21곡. 아! 얘 그 귀여운 애. 나 귀여운 애. 마지막은 귀여운 그.. 얘 이름 뭐였더라? 핑크빈이었나? 아 맞아. 광고 저번에 봤어. 누가 돈으로 봤어. 누가 돈으로 봤어. 던파가 근본곡이 없다니. 던파에 왠지 좋은 노래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약간 던파 팬들이 아쉽긴 하겠다. 근데 테이즈 이버에서 나는 이미 만족을 해버렸어.
근데 이렇게 넥슨 게임 노래를 모아놓고 보니까 넥슨의 색깔이 좀 보인다. 근데 아쉬우면 상트라이더 다시 완곡이나 해줘라. 아이고 나 NC랑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뮤지트 들어있어서 사람들 뭐 화낼 것 같아. 벌써 무서워지는구만. 이 노래 좋다. 전날 좋은 노래도 없고 다른 곡은 유태경이 겹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차는 너무 많아서 조금 실망.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면 덤퍼가 뭐 다른 노래가 다른 데랑 약간 엮여 있나? 넥슨 자체로 이렇게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럴 수도 있어. 왠지 덤파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유독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라. 세봄님이 덤파인이 좋다 한 건 신규 업데이트용 길어야 이분되는 짤막한 커튼입니다. 아이고 부근 벌스터리니 다시 남을 뵙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이 DLC 중국에서 못해요? 오. 아, 저는 넥슨 콜라보면 모든 게임 다 모아서 부금 200개로 뽑아서 1년치 DLC 가능한데 전해줘라 키키키. 좋은 노래. 이거 좋았어요. 이거 메이플. 이거 좋아. 이거랑 이거는 뭐 너무 당연히 좋고. 다음엔 꼭 내 집폰 지워주는 거다. 아까 하나 질착해놓은 거거든요. 다 좋았습니다. 나는 이번 거 완전 만족? 아 여기다! 이거 좋았어! 전파 캐릭터 테마곡만 해도 15곡 정도인데 직업수로 보는 메이플보다 많은 63직업 정도 쿠키. 이것도 좋았어. 아 너무 좋았는데요? 이건 소녀전선. 소녀전선 저거는. 레시폰 나오면 배경 땡진이 형이 이게 길티기요. 많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콜라보.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콜라보 한 것 중에서 노래 중 한 곳에 수집했습니다. 큰 것 중 하나였어. 뛰었는지 다시 떠오르게 해줘서 좋았네요. 콜라보가 21곡이면 거의 뭐 확장패. 그냥 확장팩이었어. 확장팩 뭐 DLC긴 한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해드릴게요. 몇 곡 하고 가자. 이거 테스들이 되게 좋아해. 이거 많이 좋아해 테스들이. 게임 역사에 남을 듯.
나는 저것만 넣어준 것도 뭐. 넥슨 게임이 워낙 많으니까. 엄마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일렌시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내 가장 추억의 게임 일렌시아는 나오지도 않았어. 아씨 망했다 이거. 어이 미안해 놓쳐버렸어 얘기하다가. 눈에 안 보여. 개인적으로는 로스트하고 일탄이나 로스트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로스트아크는 글쎄 로스트아크는 모르겠네. 넥슨 콜라보 곡들 들으면서 간만에 추억에 잠겼네요. 이게 땡깁니다. 로아는 글쎄 모르겠네. 로아가 뭔가 여기에 들을 한 세 곡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너무 긴 곡만 채우면 맛있다고 딸기잼만 퍼 먹는 거 같을 것 같음. 잘 안 보이나 봐요. 원래 그런 날이 있답니다. 이런 날은 롤도 못하기 마련이죠. 안아줘 노래해주세요. 안아줘. 안아줘가 뭐야? 아 아까 뭐 지나와서 본 것 같은데? 나 내가 하고 싶은 노래만 하고 싶어. 왜냐면 누가 해? 안아줘. 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할게요. 하기 싫어.